네, 조금 전 포스코케미칼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55억 원을 지금 달성했다라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4% 가까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장중 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 선 지나가면서 전거래보다 5,000원가량 하회하고 웃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현명한 종목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전문가님들도 종목 고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한 종목 고르실지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지금 10가지 종목 잠시 후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종목 보시고, 그래, 나저 종목 좀 관심 있었는데,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볼까? 이런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매수가나 목표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0가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신 10가지 종목입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SOE를 시작으로 해서 신흥 SEC, BGF 리테일, 심텍, 진성 TEC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유로 팀장의 픽은 펜오션, SD 바이오 센서, LG 생활 건강, 솔루스 첨단 소재, TCK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쭉 이렇게 종목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네요. SOE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 SOE인데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뭐 1분기에 또뭐 지금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정제 마진 쪽에서의 사상 초유의 어떤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SOIL이 지금 이제 정제마진 쪽 외에 다른 화학 쪽과 여러 다른 사업 부분은 부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OIL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정제마진 쪽이 계속 가냐 안 가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해서 하고 우선 종목들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종식이 뭐 돼야 되겠죠. 하지만 이 종식 된다고 하더라도 이 원유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 전만큼 원활한 상황은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제마진 올해 뭐 최근에 정제마진의 부분이 뭐 1년 전과 비해서는 거의 600% 이상 지금 올랐는데, 이런 그 정제마진은 떨어지는 부분보다도 우상향 추세로 될 가능성이 상반기 때까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OSP나 여러 가지 마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SOIL의 1분기 실적은 2분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로마틱 제품,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에 대한 개선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SOIL의 정제마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종목으로는 SOE 가지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펜오션 들고 오셨는데, 펜오션 근데 올해 영업 추정치가 좀 하향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그런 리포트들은 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고, 저는 네. 이제 제가 확인된 바로는 올해 연말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우선은 이제 증권사별 리포트를 발송하는데 그 발행하는 방향이나 금액도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동사는 이제 해운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 부문을 영위하지 뭐 이제 해운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조선과 해운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사이클에 맞춰 동시에 움직이는데, 최근에 그런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선박 수주 이슈로 조선업이 강세를 보이고 해운주는 바닥을 다지던 중에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다른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겪는 사이에 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모습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
중공업이나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저번 주 중반기까지는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외인과 기관이 수요를 기점으로 뭐 MSCI 이슈나 뭐 수주 이슈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네.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외인과 기관이 단기적인 차익실이 많이 나왔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기관의 순매수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도 저번 주 금요일 굉장히 시장이 아쉬운 상황에서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추가로 나오는 모습 보여주니까 오늘 오후 이후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4분기 실적이 선방이 될 것 전망이 됩니다. 이제 건화물선 운임이라고 하죠. 이제 BDI 지수가 고점 대비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전년 동기 대비 17%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1, 4분기도 긍정적인 실적 선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간의 지역적 리스크가 2분기까지만 제한되고 그 이후로는 리오프닝과 구조적인 재무가치 성장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천천히 매집하면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여유롭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흥 SEC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뭐 신흥 SEC 지금 2차 전지 그 소재 쪽이죠. 에코 프로빔, LNFO 이런 관심이 좀 많다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소재 쪽에서 뭐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전기차 판매나 늘어나게 된다면 2차 전지 장비나 부품 업체들도 같은 어떤 수주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장비 주에서 저는 이제 신흥 SEC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캡 어셈블리나 뭐 CID 같은 이 배터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삼성 SDI가 가장 큰 고객이긴 하지만 우선 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글로벌적인 이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 신흥 SEC가 작년 초 같은 경우는 1,490만 개 정도의 생산이었다고 한다면 이 올해 말에는 1,950만 까지도 생산 능력을 증설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원재료의 상승 부분이 이 판가에 반영되는 게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그 판가 인상은 대부분 이제 원재료가 올라갔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정도에서는 이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신흥 SEC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20배, 30배 사이의 PER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배 내외 수준에서의 적정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저평가 구간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신흥 SEC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팀장님의 종목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SD 바이오센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나 하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분들만큼이나 앵커님의 질문도 매섭지만 네.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시청자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변이나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를 기대하고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올해 진단키트는 제가 올해 처음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이런 테마보다는 실적 기준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도 제가 오늘 이 SD 바이오센서를 접근하면서 어떤 기대감보다는 실적 기준으로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큼 지금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모두 다 뭐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SD 바이오센서도 동일하게 좀 바닥권을 좀 안전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가를 뭐 7만원, 7만 5천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기대감을 보일 수 없지만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하고 추가적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유의있게 좀 모아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북 증평공장이 1,880억 원 규모의 카트리지 자동화 생산 시설 및 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적의 안정성을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탈리아 체외진단 유통사 리랩을 619억 원에 5만 주를 취득하면서 국내외 유통체제를 견고히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상당했고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진과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무상증자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SD바이오센스는 아직 무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증자로 단기적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있고 연말까지도 업종 대비 저평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배당도 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전고점까지 무난히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보다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 갖고 오셨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네.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뭐 항공 여행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이 그 거리두기가 제한이 완화 거의 뭐 풀렸죠. 풀린 네. 상태에서 우선 학교나 어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중이 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본점 쪽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BGF 리테일의 올해 영업이익은 2,300억 이상은 가뿐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 완화된 부분이 판매량 느는 것보다도 이제는 편의점 안에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간편식이나 FF 같은 고마진 상품에 대한 판매 부분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BGF 리테일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도 우려감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좋았지만은 거의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자가진단 키트를 판매하면서 이거에 대한 마진 구조가 어떻게 보면 편의점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GF 리테일을 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뭐 주가가 조정받지도 않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로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BGF 리테일 들고 오셨습니다. 저도 최근 길 걸어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에서 취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에 대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고요. 팀장님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들어보죠. LG 생활건강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네요. 네. 네, 모르신 분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양대산맥으로 평가받는 종목인데 네. 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간혹 증권사에서 고평가 의혹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성장세로 아무도 이제 토를 달지 못했고 이제 외인과 기관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섹터의 황제주로 부각받았는데 이 코로나19 발생과 실적 픽업 우려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부터 좀 유익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실적 피크 우려는 사실상 실적의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것이지 이 LG생활건강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코로나19를 겪었나라고 좀 보기가 어려울 정도 안정적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뭐 5%, 10%씩 훼손됐으면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증가했고요. 근데 뭐 증가폭은 좀 투자자들이 정말 크게 증가했네 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 5% 수준이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화장품 섹터에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외인과 괜히 팔겠다는데 그걸 뭐 사자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서 쌍바닥을 다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뭐 미국 화장품 제조 유통사인 더 크랜샵을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LG생활건강에 대한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개별 종목 장세의 특징이라고 볼까요? 일단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부터 움직인 다음에 실적을 찾을 수 있는 종목 찾기 마련입니다. 그 움직임이 이제 코스맥스는 한국콜마에서 LG생활건강으로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우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다시금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추이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오늘 약세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1% 넘는 깊은 낙폭 보였습니다. 1.7%가량 밀리면서 3,034포인트 선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도 1.7% 비슷한 낙폭 흐름 보여줬습니다. 2,284포인트 선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리 시장 현 시각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먼저 일본 지수부터 확인해보면요. 1.6% 밀리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파랗게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5%가량 낙폭 유지하면서 2,66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900선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매물 출회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일수록 실적이 탄탄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저희 다음 종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심텍 말씀드릴 텐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PCB 특히 이제 이 패키징 기판 쪽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키징 기판은 이 반도체 전방 업체들이 DDR4에서 DDR5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텍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킷트 그리고 대덕전자 그리고 대만 업체들까지도 계속 공장 증설과 함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패키징 기판 업체들이 가격을 올려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심텍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코리아 서킷트와 어떤 그 대덕전자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 유리한 기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 가더라도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은 75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텍 뭐 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제 뭐 OLED나 화장품 사업도 영위하지만 이제 전지박 동박 비중이 커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첨단 소재 4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쉽게도 유일하게 홀로 4, 4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낙폭이 크면 반등폭이 큰 법이고 1, 4분기 후 실적 발표와 2, 4분기 이후에 신규 수주 확대가 예상되면서 좀 관심을 둬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분할 설립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지박 납품을 단독적으로 개시한 이슈라고 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죠. 그리고 2, 4분기 이후로는 이미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그 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9,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기존 및 신규 고객을 위주로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에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대 첨단 소재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좀 실적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트레이딩하기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다른 종목들, 뭐 첨단 소재 관련 종목들은 좀 전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지만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보다 좀 저렴하게 접근하고 할 수 있고 2, 4분기 이후로 다른 종목들보다 실적 성장세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들보다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성 TEC를 가지고 오셨는데 픽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성 TEC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 하부 구조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우선 진성 TEC가 어떤 일반 기계 기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곡물과 농산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오늘 많이 떨어지지만 호재를 찾는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몇 달간 그리고 올해 제가 봤을 때도 몇 년간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성 TEC의 이런 핵심 부품, 이 모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건설 기계 쪽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침체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지만은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진성 TEC의 올해 영업이익은 370억 원 가뿐히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픽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다섯 번째 종목이죠. TCK입니다. 동사는 고순도 후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을 영위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주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TCK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코로나19나 이런 대외적인 리스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적 성장세가 있고 실적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거의 뭐 20%, 30%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대외적인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섹터에 속한 점, 경기 민감주의이기 때문에 외생 변수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강하게 변한다는 점이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주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동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수는 거의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0.07% 양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우선은 반드시 발목 정도는 담가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요. 1.4분기 실적 발표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실적 보여주면서 외생 변수를 가뿐하게 이겨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장 가동률이 상승되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계약만으로도 올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해 이러한 수주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 공장 증설 가능성의 주가 반등성이 농후하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지만 공장 증설 위치나 그 다음에 규모, 파트너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면은 주가 탄력을 상당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발목을 담그고 연말까지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10가지 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그럼 사장님과 팀장님의 원픽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장님,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오늘? 네, 우선 SOE 말씀을 주로 하겠고요. 뭐 지난주부터 주가 좀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SOE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증권사도 지금 목표 주가를 15만 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간도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팀장님은 어떠한 종목을 꼽으셨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에 설명드린 TCK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섯 번째 종목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매수가는 13만 5천 원이고 추가 손절가는 12만 원인데 추가 매수가로 반드시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15만 5천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